그래서 스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만 잘 돼도 네. 정말 여유롭게 치게 보이니까 네. 초보자들은 기본으로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몸에 배어서 네. 승급을 좀 빨리 하더라고요. 아, 느는 속도가.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스텝이 좀 안 되면 네. 나중에는 좀 제자리. 아, 이게 한계가 있죠. 네. 코치님이 많이 이제 레슨자들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안 는다. 동인들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아, 네. 아, 스텝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스텝이요, 네. 그래서 저 이제 마흔 이제 네다섯 됐잖아요. 아, 그러세요? 네. 서른 후반 때문에요? 아니요. 저 네. 내년에는 45인데. 와, 예. 스텝이 돼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도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항상 스텝 먼저. 네. 바꾸라고 오면 일단 아, 스텝. 아. 기본적으로 스텝이고, 이제 네. 잘하는 애들도 약간 스텝만 바꿔도. 네. 확 틀려지거든요. 아... 그래서 스텝 위주로 하고 어차피 남자들도 공격인데 네. 뭐 대부분 요즘에 국가대표 경기 보면 공격은 이제 해봤자 네.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네. 수비 커트 같은 거 네. 조금 잘하는 사람. 아, 그럼 이 스텝과 커트, 커트 네. 이제 수비법 다시 공 올라오게 하는 그쵸. 그런 거죠. 공 네. 올라오게 하거나 네. 늦춰서 이제 역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수비가 공격이 되는 거죠. 아, 수비로 포인트를 낼 수 있는 오히려. 네. 아, 네. 혹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게 안 되세요? 주로 제일 저는,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수비 거. 준비할 때 네. 이 앞에 드롭 떨어진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너무 빨리 안 가져요. 아. 네. 오케이. 그런지 알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수비를 준비할 때 약간 오른발이 앞에 있어요. 오른발이. 네. 네. 오른발이 앞에 있고. 네. 자. 앞에 떨어진 이 정도에서는 앞에 가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네. 있을 때 앞에 뛰어가는 걸 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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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자, 수비를 하시다가 공이 네. 짧게 오면 사람 자체적으로 뒤로 네. 가게 되잖아요. 네. 뒤로 가는데 이렇게 서서는 절대 앞에를 못 뛰어가요. 하면서 달리기를 할 준비가 돼야 돼요. 아, 받으면서도 미리 들어갈 네. 준비를. 네. 달리기를 할 준비가 돼야지 뛰어 들어가지. 아. 그냥 이 상태에서 밀려 가지고 이렇게 칠 때는 안 되고 아. 자, 네. 내 공이 길었을 때는 네. 수비가 한 이 정도. 네. 자, 내 공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상대와 나의 간격을 맞추는 거예요. 네. 맞춰서 상대가 들어오면 나는 물러나는 거고 네. 상대가 뒤로 빠지면 나는 들어간다. 들어가는 아... 거. 그리고 상대한테 공을 길게 보냈을 때는 라켓을 들고 대부분. 네. 그거는 A조지니까 알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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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준비하는 네. 거고. 내 공이 짧다. 그럼 점점점 밑으로, 아, 밑으로. 내려가서 준비를 네. 하되 네. 내가 달려갈 준비가 네. 돼야지. 아, 아, 미리 가면서도 빨리 달려갈 그렇죠. 준비를 미리 어.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달리는 준비가 되셔야 돼. 아. 근데 하면서 방향적으로 확률적으로 공이 사이드로 빠질 때는 네. 오른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 그립도 오른쪽 그립을 잡고 준비를 네. 많이 하시는 거고 네. 대각으로 가면 백그립. 백그립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을 보낼 때 낮고 길게 보내면 거의 들고 네.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네. 공이 짧아도 사이드로 빠질 때는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여기로 80%가 와요. 아, 80%가? 80%. 아. 그리고 이쪽에서는 거의 이쪽을 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준비 네. 자세가 이렇게 아. 되는 거고. 아, 수비에 따라서 그립이 수비에 따라서 그립도 네. 틀려지고 네. 내 준비 자세도 틀려져야 되고. 네. 아. 그럼 발 준비는 어떻게? 저는 거의 네. 이렇게 있어요. 아, 항상 오른발이 약간 앞에. 오른발이 약간 앞에. 앞에 나가세요. 아. 근데 사람들마다 조금 틀린데, 네. 요즘에 뭐 대표팀들 보면, 뭐 용대 같은 경우는 왼발이 앞에 있더라고요. 조금 더 네. 맞았었는데, 동호인들은 왼발보다는 선수를 따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동호인들은 웬만하면 오른발 네. 앞에. 그래서 빨리 나가니까 튀어서. 그리고, 이게 단점이 왼발이 앞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스텝이 두 발이 해도 제자리예요. 아... 근데 오른발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네. 왼발로 찾으면서 이 두 발이 충분히 왼발... 가능해요. 아... 네. 그리고 두 발이 가능하고 오른발이 있으면 이쪽도 두 발. 아, 그래도 춥고. 네. 근데 이게 왼발이 앞에 있으면 네. 어차피 이 발이 나가도 제자리예요. 아, 빨리 못 가네요. 못 가니까 스텝이 한 스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반코트에서 할 때는 오른발이 약간 앞에. 그래서 네. 여기도 투스텝 네. 들어오면
그럼 여기서 있으면 왼발 차고 투스텝. 아.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는 투스텝이 네. 가능해요. 아, 네. 어차피 중간 받을 때도 네. 투스텝. 네. 쪽도 투스텝인데 거의 이렇게 했으면 여기 갈 때도 꼬이고. 아, 그러네. 이게 네. 안 되네. 네. 꼬이고 여기도 멀어져요. 아, 그러네요. 아. 멀어지고 네. 이쪽도 어차피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방코트에서는 항상 오른발이 약간 앞에서 차는 연습. 아, 차는 연습. 오른발 차는 연습. 네. 그래서 네. 아, 네. 이 발이 첫 발만 길게 네. 잘 나가도 네. 두 발이 가는데 아. 보세요. 여기서 못 차. 네. 제자리면 네. 또 못 가요. 어차피.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이 발이 툭 차줘야 돼요. 툭 아, 차줘서 이렇게 가야 하면 네. 투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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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스텝. 와, 이거. 그러니까 네. 여자들도 저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남자들은 더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렇게 되면 게임 할 때가 훨씬 편해요. 아. 그러면 준비하다가 그냥 이대로 들어가세요. 아, 두 발로 다 가네요. 이걸 뒤로 그렇고. 여기도 치고 네. 그냥 왼발, 오른발. 최대한 팔 쭉 뻗어서. 아. 그래서 스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이것만 잘 돼도 네. 정말 여유롭게 치게 보이니까. 네. 근데 막 이렇게 했다 공홈이 막 뛰어가려고 절대. 아. 그래서 네. 무조건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네. 상급자들 네. 초보자들은 기본으로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몸에 배워서 네. 승급을 좀 빨리 하더라고요. 아. 느는 속도가.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스텝이 좀 안 되면 네. 나중에는 좀 제자리. 아, 이게 한계가 있죠. 네. 네. 한계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것만 고쳐도 네.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수비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스텝, 일단은. 어차피 반코트 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제가 좀 수비형이다 보니까 네네. 일단 뛰는 것도 잘 뛰어야 되잖아요. 네네. 좀 편하게 편하게. 근데 이게 알면서도 안 되니까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네. 네. 원래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저도 사실 오른발 약간 앞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아.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아, 이유를? 알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른발이 앞에 있어도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차는 거랑 네. 더 많이 차는 거랑 차는 거랑 다르니까. 네. 아, 그러네. 진짜 이게 빨리 나가면 편하네요. 근데 지금 또 네.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네. 이게 나가면서 네. 이발이 약간 빠져. 아, 빠지면 안 되고요? 빠지면 안 네. 되고, 그냥 툭 바로 차야 그냥 돼. 이렇게 찍는 거. 네. 툭 차야 되는데, 네. 빠지려고 하니까 세게 타려니까 이발이 아, 빠졌다가 하면 네. 또 어차피 제자리죠. 아, 그러네요. 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걸어가도 돼. 네. 아, 걸어가도 된다? 걸어가도 되고, 그냥 네. 항상 공이 툭 떨어지잖아요. 네. 몸이 가는 게 아니고, 팔. 팔이 먼저 갔다가. 무조건 네. 팔. 팔이 갔다가. 그렇게 되면 훨씬 쉬워요. 아. 공치기가. 아. 이쪽도 마찬가지. 네. 팔. 체력소모가 덜한 것 같아요. 체력소모도. 체력소모도 그냥 팔만 뻗어도 충분히 네. 가고 이쪽도 공이 빨리 가잖아요. 그냥 팔만 먼저 빼고 왔대. 그러니까 팔 빼는 거랑 스텝이랑. 네. 아. 그것만 두 가지만 고쳐도 아마 네. 훨씬 불었을 거예요. 제가 다음에 올 때 한번 두 가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